약 30년 뒤면 식량난이 현실화될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곤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약재로 쓰이기도 했던 곤충을 식용으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안녕하세요. 고추냉이 TV입니다. 오늘은 식용곤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하고 있는 곤충 레스토랑에서는 실제로 곤충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곤충은 가루 형태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곤충을 온전한 형태로 먹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곤충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곤충은 다음과 같이 7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 식용곤충 중에서 오늘은 4가지 식용곤충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식용미럼, 두 번째로 식용귀뚜라미, 세 번째는 벼메뚜기, 마지막으로 번데기 통조림입니다. 먼저 식용미럼부터 언박싱을 시작해볼까요?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자, 이제 식용 귀뚜라미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약간 콘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건조 메뚜기, 식용 메뚜기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메뚜기는 팩에 담겨서 와서 한 팩만 일단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좀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번데기입니다. 번데기는 가장 익숙한 식용곤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데기의 냄새가 납니다. 그럼 미럼을 지금부터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겉보기에는 크게 징그럽진 않아서 부담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감이 매우 바삭하고 그리고 새우깡과 거의 비슷한 맛이 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요. 맛이 생각보다 아주 강한 편이어서 그냥 미럼만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먹어볼까? 그리고 사실 요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먹겠습니다. 잘 못 먹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만질 수는 있는데 비주얼이 되게 거부감이 드는 비주얼이기도 하고 억지로 먹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먹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밀암으로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햇반을 데워서 접시에 부어주시고 조금 더 주먹밥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밥이랑을 꺼내서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건조된 밀엄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장갑을 껴주시고요. 그럼 주먹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안 먹어볼래?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네. 그럼 한번 밀엄 주먹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주얼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주먹밥이랑 차이점은 일반 주먹밥은 약간 밥의 부드러운 맛이 주로 느껴지는 데 반해서 밀엄 주먹밥은 밀엄 특유의 바삭한 식감이 잘 느껴지고 그리고 밀엄이 향이 되게 잘 나고 또 고소한 맛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일반 주먹밥보다 더 이색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식용 곤충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외형적인 모습이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분말 형태로 상품화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측면입니다. 곤충은 소나 돼지보다 약 100분의 1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측면인데요. 곤충은 좁은 공간과 적은 양의 사료만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적 측면인데요. 갈색 거절이의 경우 단백질은 약 50g으로 단백질의 보고라 불리는 달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추냉이TV의 혜수였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이 안에 이게 까만 게 잡혔으면 좋겠다. 먹어볼게요, 여러분.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못 먹을 정도는 아닌. 여러분 이게 엄청 생각보다 날 것 같아서 약간 그 멸치 조금. 그니까 멸치 주먹밥 먹는 느낌 딱. 맛은? 맛은 그냥 밥이 정도. 먹을만하네.